원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다 같이 국회를 대하여 정해! 바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원 정령은 오늘 28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신입 회원 소개 등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조금 안 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 말씀보다도 오늘 많은 분이 우리 부사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는데 한 분 한 분 한 번 모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이혁수 사장님은 전번에 와서 우리 부사회가 마음에 든다고 다시 오겠다고 와서 가입을 해주셨는데 잠깐 나와서 어떤 게 마음에 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잠깐 나오실래요? 안녕하세요. 이혁수입니다. 지난주에 처음 나오게 됐는데요. 이번 이 분위기를 보고 가입 여부를 확정을 짓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그 좋은 강연도 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친목도 다지고 여기 부천에 계신 여러분 어르신들 이외에도 같이 이제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더 알아가는 데 좀 의미를 두고 이렇게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의 기업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하시다가 임기가 돼가지고 관두시 오늘 이렇게 우리 부사회에 오셔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성국 국장님 한번 모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여성국입니다. 부천을 살아가는 모임을 송창섭 회장님을 통해서 입회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귀하신 여러 선배님들의 지도와 편의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임영택 씨 선생님 어디 계시죠?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공회장님이 아마 공회장님이 아마 추천해 주신 건 잠깐 나오세요. 네. 그러시고 우리 이경숙님도 같이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이경숙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경태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저 공회장 오고 젊었을 때부터 계속 해왔는데 이 소개를 해주셔서 나오시면 제가 유치원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그다음 이제 이렇게 또 우리 선배님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이 계신다고 해서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있는 동안 많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숙입니다. 네, 저도 공회장님하고 방금 소개하신 임원장님 따라서 왔는데 제가 조금 사회생활을 한 10년 더 하고 와야 될 것 같은 네, 제가 이제 아직 사회 적응을 아직 다 못한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첫 강의를 아까 받았는데 너무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분은 그 옛날 원미구청 앞에서 크게 인쇄소를 하시고 상패를 만드셨었어요. 아주 잘 됐는데 요즘 불경기이기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기동 사장님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규동입니다. 부천을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해서 부천시에 관심이 많아서 여기 왔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그 웰다인에서 이사를 하고 계시고요. 웰다인 방송사 대표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방송에 나가는 촬영입니다. 우리 그 김문덕 교수님 한번 모셔볼까요? 나오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모임인 줄 모르고 그냥 기록을 좋아하다 보니까 촬영하러 왔다가 이렇게 또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기록 문화를 강조하고 와서 또 고민 아닌 고민을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책이 과연 어디 있는가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홍보가 되고 너무 많이 신문이나 라디오에 방송이 됐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시고 미세먼지를 가급적이면 많이 안 마시는 걸로 해서 건강하게 이 자리에 와서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말씀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차피 부천 사랑하는 모임에서 부천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로 간에 우리끼리 좋은 말이 아닌 나쁜 말이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간에 남의 눈에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바라보면서 손가락 지내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행복해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실질적으로 우리 얼추고 설킨 게 다 풀릴 수가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막힌 것이 뚫릴 수가 있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한이 있더라도 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고 남에 대해서는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칭찬해주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 우리 부사가 됐으면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바쁘신 데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오신 우리 회원님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리며 항상 가정이 편안하고 사업도 잘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2월달에 다 나눠드렸어요. 조직별로. 근데 이제 조직 활동 그 각 의원회별로 좀 활동을 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한번 우연장들이 한번 모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장님들께서 지금 잘 실천이 안 되는 시간 돼서 우연장님들은 자기 그 부서가 뭔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우연장으로 김재각 우리 우연장님 오셨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홍보 우연장의 나영찬 우리 우연장님 참석하셨네요. 또 의료위원장의 전원실 우리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여성위원장의 윤숙자 위원장님 나오셨고 복지위원장의 김인영 위원장님 친교위원장의 정주열 위원장님 경조위원장의 강태한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후원회장님 권경구 회장님 그렇게 지금 중점적으로 이렇게 담당 그 위원장이 계신데 앞으로는 그 우리 뭐 이 회장단에서만 이렇게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위원회별로 위원장들이 앞장서서 그 부서별로 이렇게 활동하는 걸로 그렇게 적적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 또 하나 드릴 것은 제가
해치가구 조직표 명단 사업기획안 이거를 물론 제가 항상 나눠드렸는데 지금 가지고 계시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치 조직표 명단 사업기획안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일괄적으로 다음 달에 전체적으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까요? 광고 말씀은 우리 4월 6일 날 우리 저 강태양 위원장님 따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4월 6일 날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소풍 컨벤션 7층에서 있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문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고 회계 보고까지 말씀해 주세요. 오늘 회계가 본인 뭐 어디 대학원에 오늘 큰 뭐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대신 회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2월 달에 저기 우리 냄비 선물 받으셨죠? 냄비가 65만원, 떡이 51만 5천원, 우리 저번에 임원들 또 각 부서 오늘 말씀하신 위원장님들 다 한 10분이 모여서 여러가지 의논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94,000원. 특별한 거는 없고요. 지난달에 원래 식사비가 14만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잔고가 399만 2,732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은요, 동구가에 맛있는 쑥국이 준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전화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맛있는 저녁 식사 하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순서를 하자 말했는데, 물론, 이게 더 좀 멋있게 말해야 되는데, 항상 제 솜씨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잘 받도록 하고요. 뒤에도 광고란이 있으니까 한번 항상 보시고서 필요하신 분들은 가시면 많은 유익이 될 것입니다. 뭐 다른 말씀 우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회장님 예. 오늘 우리 참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 상임 뭐, 구회장님 잠깐 나와서 한번 인사 말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주관입니다. 그 모임이 다 많으십니다. 한 분 한 분이 이 모임도 있고 저 모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모임에 제가 사유단체를 한 15, 관공서 관계된 사유단체를 한 15개 정도로 끌어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모임을 하다 보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적이 있었습니다. 휴일만 한 달에 한 번 해도 15일이 가고, 외경사다, 뭐 또 야유이다, 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는데, 그때 나머지 저한테 얻어진 게 뭐냐,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게, 조그마한 감사패든 뭐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그때 아니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하도 그걸 많이 받아서 무거워서 가져가기가 불편해서 그냥 식당에 놓고 그냥 버리다 놓치다 하라고 이렇게 온 적도 있어요. 제가 그걸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제가 누구라고 제가 어떤 사람이었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다는 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표가 제가 제 방에 진열을 해놨을 때 한 절반 정도를 제가 이삿짐에 갖고 갔는데 그걸 보고 교민들 초대를 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과정에 저를 알게 되고 그게 말을 대변을 해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건강하시고 다리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참석하신 겁니다. 그게 굉장히 기적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거동을 불편하시면 그 다음에 요양원으로 가는 길목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서 정말 그 감사를 하시면 더 좋은 모임이 될 것 같고, 또 이 모임이 이렇게 중복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모임의 참석 여부는 중복되든 어쨌든 바쁜 일이 있든 이 부사위라는 이름을 순서를 앞에다 놓으면 참석을 하게 될 거고, 순서를 뒤로 놓으면 다른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순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위가 더 많이 사랑을 받고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면 정말 좋은 분들, 정말 고귀한 분들을 저는 여기 와서 만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이 계속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부사회에서 후원회장님이 계십니다. 후원회장님께서는 아주 사업을 크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나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앞으로 부사회의 후원을 팍팍했다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회장님 나오실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이 후원회장이라는 그 직함을 갖고 부사회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걸 사실 인물이 못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재력도 그렇고 또 여러 어떤 부사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성의도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또 자주 나오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뵙기가 참 어디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또 제가 한 1년에 한 4, 5개월은 좀 외국에 좀 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참석하는 그 일들이 좀 많지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국내에 있는 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사를 위해서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그래서 부사회가 많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후원회장님은 종업원이 한 2,300명이 됩니다. 현재 상당히 큰 업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상당히 겸손하고요. 우리 또 한번 모셔볼까요? 참의원의 우리 김성희 사장님께서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하시는 일을 잠깐 와서 말씀드리시고 홍보를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호 이사장입니다. 김성 이사장은 이제 저희 형님이 전 그 사단법인과 참여연 이사장이셨고요. 사실은 병원이 이제 법인이 부도가 나서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이제 겨우 졸업을 하고 이제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한항공에서 한 30년 가까이 근무하고 그래요. 병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제가 이제 필요해서 사표를 내고 들어와서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그 여기 병원을 안정시켜 놓고 우리 저기 있는 정은실 이제 그 건강한 세상 의주생활협동조합 이사장이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는 주로 우즈벡에 가서 거기서 의료기기 사업하고, 그 다음에 거기 병원을 정부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병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로 거기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정수정 교수님 58년 개띠라고 하는데 저도 58년 개띠인데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는 저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또 저희 법인이 기독교 법인이라 사단법인 누가가 열심히 해서 한
그 직원이 60명 정도 병원이 되는데 크진 않지만 튼튼한 병원으로 키워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저는 주로 우즈벡 가서 우즈벡 사업을 통해서 이제 또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제 능력도 시험할 겸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사회는 그 저희 형님이 이쪽에 그 소개를 시켜주셔서 저도 어차피 부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또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이 활성화되는데 제가 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저 나이 또래 이상 되시는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일단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 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정원실 이사장을 30대니까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신구 조화가 잘 돼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많이 이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이 모임이 진짜 부천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역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젊은 분이라고 그러는데 협동조합 우리 그 상면의 이사장님, 이사장님 타고 나와서 한번 얼굴 좀 보여주세요. 나오세요. 네, 젊으시다고 큰일이 많네요. 잠깐 나서 좀 모든 책임을 다 맡기셨으니까 한번 말씀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 많은 선배님들이 계셔서 지난번 인사드릴 때도 굉장히 떨렸는데 또 배도 떨립니다. 네, 올해 38이에요. 아직도 마감이 되려면 2년 남았는데 그 젊은 만큼 배로 선배님들보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송풍역 소장님이 가시고요. 우리 한 번 더 모셔볼 분이 있습니다. 두 분. 우리 송계순 목사님이 월장인 대표이신데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네. 지난번에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부천 외래문화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송계순입니다. 최근에 제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난 그러니까 2월 8일 2월가 2월 날짜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외래문화법에 대한 1주년, 작년 2월 4일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1주년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자리를 만들어주신 분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부천시장을 두 번이나 하셨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시고 계시는 원외 의원이 그래서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외래문화법에 대한 일련의 성과와 과제라고 하는 포럼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기관 등등 나와서 발표도 하고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가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외래문화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탁상 내외 올려놓고 이야기할 때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전국적으로 그 외래문화운동을 총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개를 시켜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원의원을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부천이라는 시가 다른 지역보다도 좀 모범적인 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참고를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말씀은 저도 회원입니다만은 상당히 그 회원이 많죠.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갈릴리 선교회라고요. 상당히 약 조직적으로 많이 움직이셔서 저도 회원으로 매달 갑니다만은 거기 대해서 우리 권달권 목사님 잠깐만 얘기해 주실래요? 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엄도론입니다. 네. 제가 연라인의 부천 사랑회에 우리 회장님의 권고를 듣고 참석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의 성격이나 어떤 유익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나고 또 만나서 교제하고 신교를 나누면서 서로 형편도 알고 무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옛날에 산장의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산장의 여인이 되지 말고 늘 활발하게 교제하면서 생동감 있게 그 시니어의 삶을 더 복되고 더 풍성하고 그리고 더 생산적인 그 경륜을 갖다가 생산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인생이 정말 그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송 회장님을 저는 그런 모델로 늘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송 회장님을 보면 두 가지 양상이 또 있죠. 제가 롤 모델이지만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은 그만큼 또 스트레스도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에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 회장님 곁에서 뭐 냉수 한 잔이나 사이다 한 잔이라도 서로 나눈다라는 마음으로 역할을 생각하면서 좋아서 우리 회장님이 좋아서 지금까지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참석하다 보면 여기서도 좋은 점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그거를 또 다른 데에 가서 또 많이 이렇게 보급할 수가 있는 유익이 많아요. 저로서는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새롭게 지식을 습득하고 또 그렇게 공유하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그 홍남원 목사님은 사모님이 기억 오셨는데 다른 모임은 가지 말아도 우리 모임만은 꼭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같이 꼭 두 분이 나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사모님한테. 현지 바로 직전 회장이신 우리 이수 회장님께서 한 말씀을 하시고 또 감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자, 이수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시간을 잡고 가는데, 내가 정수정 교수님하고 자막을 띄웠던데, 여러분 순서지에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면은, 맨 아래쪽에, 부천 시니어 교육 협동조합 사업권이 있습니다. 이 사업권은, 우리, 누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음 오시는 분이 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잠깐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부사회가 그냥 모임을 갔다 보니까 다 그 몇 분 오셨다는 안 오신 분이 계시고 그래서 사업을 하나 한 것이 첫째 사업이 시내 교육사 협동조합입니다. 지금 부천시에는 소위 고급 인력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만 해도 뭐 목사님이요 교수님이요 그 기업체 CEO신데 이 머리를 부수셨다고 믿으실 겁니까? 제가 노인대학에 지금 강의를 자주 나가는데요. 다음 주에도 제가 다음 월 21일날 다시 파괴도 강의에 잡혀 있는데,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워서 남에게 주자고. 우리 말, 그런 말이 있죠. 뭐, 깊이 사는데 매니저도 모르고 딸도 모른다는 얘기인데, 그거
말짱 큰 일입니다. 우리가 갓 태어날 때 몸을 배워온 것이 아니고 돌아갈 때에 내 지식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다 버리고 갑니다. 다 공수대 공수겁니다. 그래서 이 공업 인력을 부천위에서 사용하던 겁니다. 그래서 세운 것이 부천시립교육사 협동조합이니까 그 사업 보시면 아까 자막이 띄웠었는데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시립교육사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효예절문화교육, 시립일자리 창출, 그 다음 시호환경사업, 복카페, 조합원과 직원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간 협력사업, 그 다음에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관 사업, 기타 조합의 수익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인구 분포를 보면은 그 인구 평균율이 2.1이 돼야 부부가 결혼했을 때에 여자분이 일생 동안 출산율을 2.1로 봤을 때 인구가 평균 수준이나 나오셔야 됩니다.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한 것 하자면은 또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 지난번 그 회원 그 지원서를 내가 냈는데 신청을 나눠줬어요? 그래서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반 회원은 다 우리 회원이 다 일반 회원이 될 수가 있는데 강사분은 어디 노인대학이나 학교나 강사분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우리 부천에서도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지금 현재 서울에 한국 시내 교육사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 교육사 자격을 시내 교육사 자격을 발부하고 있어요. 하는데 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천 인재는 부처를 영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그래서 2급, 1급과 2급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거의 교육받은 분이 우리 회원 중에 한 4명 되죠. 4명 되고 1급을 받은 분이 2분이 계시고 나머지 1급을 2분도 1급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도 참여하시고 또 앞으로 그런 교육을 하시겠다면 특히 이제 각 학교나 재능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재능 있는 건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 신청서에 다 기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고려해가지고 다음 시민교육사 이거 교육받는 데 추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고 그 다음 말씀 듣고 있었는데 다음 제가 다음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에서는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고객처럼 하는 것도 조합을 받는 것도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대책인데, 앞으로는 지금 예를 들어 하남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시의회 조례를 만들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교육비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내 협회에서 학교 교육을 하고 수당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건 이해하시고, 뭐, 용도 제가 홍보를 해드리면 되겠네. 앞으로 여러분들의 그, 직주생이 참여가 많이 기도를 하면서 오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고.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하는 나라로 하도 우리, 직원들이 혼났어요. 얼마나 꼼꼼히 감사를 하는지, 한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여기서 감사해도 한번 모든 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국가와 같이 평생 지내서 충성으로 인사드립니다. 충성! 정신정하게 8시입니다. 밤 8시. 배고프죠? 배고프실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미팅이라는 게 우리 싱크탱크 모이는 자리예요. 저는 자타가 공연은 검증된 사람이 대한민국 1호입니다. 공안경찰만 42년 했어요. 그리고 보훈에 관해서 10년. 그러니까 저는 사회 경험이 한 시간도 없어요. 제 눈에는 어떠든지 좋은 분, 또 국가, 이거 외에는 없어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오늘 송 목사님, 또 우리 김은덕 교수님, 근데 오래간만에 뵙고, 우리 정수천 교수 평생교육 에듀케이션 아주 좋은 강의 받았어요. 진짜 좋은 강의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박사자리 공회장님, 지금 뵙게서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특검사와 열을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우리 송창섭 회장님하고 또 우리 몇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고맙습니다. 네, 잘 읽어서. 아, 조직은 발전해야 됩니다. 개인의 영달뿐만 아니라. 오늘 뭐 새로 오신 또 몇 분 계시는데 축하드려요. 저 이사장 그렇죠? 어, 아주 복숭아 밭에 아주 토지 떼가며 보니까. 저는 부천에 50년 있어서 이 흐름을 알아요. 동서남북을. 배고프시죠? 아까 그 정수천 교수가 얘기하시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또 김문덕 교수님 계시지만은 저는 아, 그 비즈니스 매니저먼트 경영학과를 4학년 졸업했어요. 또 웰페어, 소사이트 웰페어 4학년. 그 부천대학에서 8년을 공부했어요 제가. 그 마지막으로 60세가 넘어서 그 73세에 제가 졸업했어요. 석사 박사를 다 마스터했어요. 서울신학대학으로 나왔어요. 막 이래서 아주 평생 교육이라는 게 몸에 배이 돼요. 제가 이 모임에 오는 것도 한 분 한 분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목사님, 장로님, 또 CEO, 아주 경영주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저는 평생 도둑놈하고 간첩만 잡으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를 잘 몰라요. 그런데 경찰청 산하에서 제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심리분석관이고 대공수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크고 그거 이러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립적 위치에서 말은 접어드리겠어요. 우리가 법상, 종교나 정치, 정당, 중립의 입장에서 표현과 자유가 있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표현과 사상의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단체 내에서는 제가 보니까 녹음되는 것 같아요. 녹화되는 것 같아요. 이래서 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자르고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참 건강 유지해서 이렇게 모임했었는데 저는 요 선생님들 잘 몰라요 회원님들. 근데 한 분 한 분을 살펴보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 저는 말씀드린 대로 도둑놈하고 간첩하고만 평생 살았기 때문에 제 눈에는 간첩하고 도둑놈만 보여요. 그래서 제 교회에 가서 지금 많은 종교의 선배 또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또 사회의 그 경영주들을 보면은 아 여기 계신 분들이 애국자구나. 세금 많이 내고 또 종업원 직원들 월급 주고 내 생애에 희생을 하시는 군인보다 경찰보다 더 힘든 이 역사를 하시는 우리 이 애국 시민 우리 부사모 회원님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건강하세요. 속성. 하셨고요. 또 한 말씀 드릴 거는 사실 우리 부천에서요 실질적으로 개인 단체 개인이 모이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우리 부천을 사랑하는 모임 한 사람뿐이 없습니다. 한 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많은 시기 질투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러나 눈도 깜짝 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시던군요. 가장 1번으로 부사회를 나오겠다라는 꼭 기록해 놓으시고 많이 모여서 이렇게 많이 협력해서 우리가 선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하시죠? 시장하신데 이제 평생 교육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평생 교육 계속 이어드릴 거니까요. 계속 열심히 나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부산 회원이 한 130여 명 되는데요. 5월 초에는 우리가 그 부산의 1년 연중 행사, 최고 행사 단합 대회가 있습니다. 단합 대회를 잘 준비해서 4월 달에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5월달에 정말 저는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 회장단에서 또 우리 회장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주위 분들은 동료들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회장 다른 말씀 보시죠. 그럼 박수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